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바로 황금대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길목은 황금대거리에서 지산동을 올라오시면 롯데캐슬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저 롯데캐슬 그리고 힐스테이트 등에서 세대수만 5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상업시설들은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늘 건물은 이런 상업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 황금역 초록색으로 위치해 있어서 임대업이라든지 내가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라든지 다가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인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버스가 또 들어오는데 오늘 매물은 이 버스편도 상당히 가까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초역세권에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이런 스타벅스 수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내가 상권을 잘 모르겠지만 좀 상권이 활발한 곳을 찾고 싶다 하시면 이런 대형 프랜차이저 입점된 인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로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변에서 가까워서 제가 도로변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건물은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내용은 크게 없어서 아산이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는 게 더욱 낫겠다 싶어서 도로변에서 영상 촬영을 했고요.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죠.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진 것도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좀 나름 무게감까지 있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이라든지 주인 세대라든지, 특히 주인 세대는 주인분이 거주할 목적으로 아주 최적화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만큼 주인 세대가 심플하고 고급진 느낌을 잘 주고 있는 매물이고요.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한 블록 들어오면 첫 번째 여기 작은 골목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 사거리, 첫 번째 사거리에서 여기 좌측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요, 바로 우측편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이제 북쪽 도로 4m를 접하고 있지만, 이 앞쪽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실 때 이격거리를 둬서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으로 진입을 하셔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게 오늘 건물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건축물 외관입니다. 대리석 부분도, 그리고 대리석과 잘 어울리도록 여기 외벽 창들, 거실 창이라든지 소방관 진입창, 방창 등을 이렇게 좀 반사 필름을 써서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는 외관이고요. 건축물은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 두가구, 3층 두가구, 4층 주인세대, 옥상까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쪽으로 1대,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총 4대에서 주차는 5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가구는 총 5가구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도 거주하시면서 주차는 큰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층에는 그건 사무실 겸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도 하나 있는 상가 원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일단은 이 현관부터 참 넓어요.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CCTV는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 5층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면서 복도 현황 등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5층, 이제 가장 위층 주인세대입니다. 주인세대 안쪽에는 이렇게 간접등으로 해서 복도에 약간 심플한 느낌을 또 더해 주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옥상 복층 구조까지 되어 있어서 주인세대에서도 아주 좀 넉넉한 공간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인데요. 방이 3칸짜리와 그리고 방이 2칸짜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대부분 산림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관 앞쪽에는 짐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는 방이 3칸이 있기 때문에 식구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두 가족, 뭐 대식구가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실 분들에게도 아마 딱 맞는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층도 방이 2개짜리, 방이 3개짜리 이렇게 두 가구로 들어가 있어서 주택 구조로는 총 주인세대까지 5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상가, 그래서 총 6가구가 들어가 있는
오늘 건축물입니다. 일단 이 건물 나가서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쓰리룸 두 개, 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27제곱미터, 건물은 450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68.7평, 건물 136평입니다. 22년 7월 15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매매 가격 1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대출 8억 5천입니다. 임대 보증금 2억 7천만 원. 네, 인수 가격은 5억 3천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 7억 3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은 490만 원에 은행 이자 411만 원. 현재 순수익은 79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봐 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시작해 있는 도로변이 저기 앞쪽이라면 저는 그 반대쪽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황금역 역사가 바로 보이거든요. 이쪽 도로도 10m 길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유입이라든지 참 많은 입지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밝은 동네에 있는 건물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역도 이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버스편 이용하기도 좋은,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